서울 동부 시험장에 대한 동영상은 네이버 베이커리 넷카페의 회원님들이 올리신 다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0일 기준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내용 중 변경,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 2길38 전화번호 02 2137-0564번부터 5번 교통편 7호선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에서 274m 도보로 약 10분 이내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하차 후 자양삼동쪽 1번 출구로 나갑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왼쪽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후 오른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디아커피 왼쪽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대응부동산 앞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옆에 시험장 건물이 보입니다. 1층 입구로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수험자 대기실로 올라갑니다. 5층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오른쪽으로ㄷ자로 꺾으면 왼쪽에 수험생 대기실이 있습니다. 수험생 대기실 입구 왼쪽에 비번호 추첨함이 있고, 오른쪽에 대기용 의자들이 있습니다. 비번호를 받아 옆 사람에게 등에 달아 달라하고, 특정 상호는 안 보이게 청테이프로 가립니다. 공단 직원이나 감독관의 주의사항을 듣고, 개인사물을 모두 가지고 4층 시험장으로 내려합니다 시험장 입구 오른쪽에 남녀 화장실이 각각 있습니다. 발효실, 믹서기, 작업대 안에 스탠용기, 사각 플라스틱 통, 휘퍼, 훅, 저울이 보입니다. 작업대에 비번호가 있고, 지급한 코팅된 요구사항을 꽂을 수 있는 집게가 보입니다. 발효실문에 비번호가 붙어있고, 발효실 한 대에 3명이 사용합니다. 주변에는 재과 제빵 용품 한 개라도 파는 곳이 없어, 필요한 지참물은 준비해 가야 합니다. 다음은 시험장 배치도입니다. 배치 간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구 왼쪽에 개수대, 핸드폰 제출하는 테이블, 오른쪽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왼쪽에 재료 계량대 두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품 구운 후 제출하는 테이블로 사용됩니다. 오른쪽에는 오븐이 있습니다. 오븐이 쪽에는 남은 시험 시간을 알수 있는 전자시계가 있습니다. 작업대에는 칸막이가 있으며, 칸막이에는 시험장에서 지급한 프린트물을 걸어놓을 수 있는 집게가 있습니다. 작업대 위칸에는스텐용기 사각 플라스틱 통, 나무판, 밀대, 거품기, 비닐 한 장, 채, 비중컵, 비커, 철 스크레이퍼 한 개, 플라스틱 스크레이퍼 한 개가 있으며, 작업대 아래 칸에는 저울, 가스버너 휘퍼, 훅이 있습니다. 뒤편에는 비버호가 위에서부터, 1, 2, 3과 같이 붙어 있는 발효기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제품 제출하는 곳이 두곳더 있으며, 오른쪽에는 세 번째 재료 계량대가 있습니다. 오븐에도 냉장고 쪽부터 비번호 1, 2, 3과 같이 붙여 있습니다. 작업대마다 옆에 반죽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장에 대한 Q&A입니다. 비번호는 어떻게 추첨하나요? 시험 15분 전, 감독관이 4네 사람씩 호명하면 나가서, 신분증 확인 후, 이름에 사인하고, 비번호 추첨함에 손을 넣어 비번호를 꺼내면 됩니다. 대기실에 보호자가 있어도 되나요? 보호자는 대기실에 있으면 안 되고 밖에 커피숍에서 대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생복으로 갈아입을 탈의실은 있나요? 5층 대기실 옆에 있습니다. 사각 플라스틱 통은 어디에 사용하는가요? 사각 플라스틱 통은 제빵 시험 시 밀가루를 계량하며 반죽을 넣어 1차 발효를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나무판은 어디에 사용하는가요? 나무판은 제빵 시험 시 둥글리기를 한후 중간 발효 용도로 사용됩니다. 휘퍼와 훅은 무엇인가요? 휘퍼는 반죽기에서 사용하는 거품기로 주로 제과 시험 시 사용합니다. 훅은 빵반죽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핸드폰 제출할 때는 진동으로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장 청결 상태는 어떤가요? 작년에 내부 공사를 하여 청결한 편입니다. 오븐 상태는 어떤가요? 오븐은 청결한 상태입니다. 펜, 타공판 등 도구는 어떤 상태인가요? 간혹 깨끗하지 않은 것도 있어. 사용 전 젖은 행주나 마른 행주로 닦아 사용해야 합니다. 시험 중 화장실에 갔다 올수 있나요?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허락받고 갔다 올수 있습니다. 시험 중 물을 먹을 수 있나요? 예, 물통과 종이컵이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허락받지 않고 조용히 가서 먹고 제자리로 오면 됩니다. 개수대는 온수가 나오며 한 번에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나요? 설거지는 5명 정도 할수 있고 줄 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온수도 나옵니다. 소리 나는 타이머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음 타이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계는 몇 개가 있나요? 시험 끝나는 시간을 알려주는 전자 시계와 일반 시계가 있습니다. 감독관은 몇분 들어오시나요? 감독관은 두 분이 들어오십니다. 감독관님은 친절하신가요? 감독관님의 말 한마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 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친절하다, 안 친절하다 하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우미분들은 어떠신가요? 여성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친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독관님은 어떤 것을 주로 보시나요? 개리형 차례는지 소금이랑 문유 같이 저리 올려보라고 하셨고, 반죽 끝나면 손을 들고 있으면 담독한 원도계로 반죽원도 확인하셨고, 1차 발효 끝난 후 손을 들면 오셔서 반죽을 만져보셨고, 공정과정 지나가면서 확인하시는 것 같고, 계속 구분구포방 나올 때까지 지나다니면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제 옆에 왔다 가면서 뭐를 적으면 괜히 불안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왜일까요? 크크 <laughs> 시험 시작 전 감독관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나요? 단팥빵 시험 때 노른자 물질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시험 볼때 지급한 프린트물을 칸막이 왼쪽 위에 집게로 꼽아놓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달걀 개수 지정해주고 시험 시작 시 거기서 대합표 흰자 노른자의 그람제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폰케이크 출제 시, 남은 흰자, 노른자는 개수대에 버리지 말고, 달걀 반납통에 반납하라고 하였습니다. 계량 끝나면 앉아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도구 사용 시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반죽 완료 후, 1차 발효 완료 후, 손을 들어, 반죽 온도, 발효 후, 반죽 상태를 확인받으라고 했습니다. 기타 정보 다음 기타 정보의 정보를 원하실 때는 네이버 베이커리네 카페 서울 동부 실기시험 카테고리 밑에 시험장 정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올라온 정보는 계속 추가하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생산수량 제품 생산수량은 감독관이 지시하지 않으므로 개인 판단에 의해 제조하시는데 치즈케이크 20개 마데라 컵케이크 20개 초코머핀 24개 하면 됩니다. 초코머핀 제조시에는 6 곱하기 4구 펜을 지급합니다. 요구사항에 생산 수량이 있는 것은 필히 생산 수량을 만들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요구사항에 있는 나아야 실격 대상입니다. 나하, 아 실격. 1. 상품성이 없을 정도로 타거나 익지 않은 경우. 2. 수량 모양, 반죽 제조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준비물, 제과, 일반형, 볼펜. 온도계, 가위, 김장 비닐, 행주 넉넉히, 면장갑 두 개, 오븐용 30cm자, 비닐 한 장만 지급되므로 여유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계량용 저울, 종이컵 다섯 개, 쟁반, 일회용 숟가락, 스쿱, 양 많은 재료퍼 오기용, 작업용 거품기, 짤주머니, 대한 개, 중한 개, 고무주걱, 나무주걱, 둥근 나무젓가락, 쉬용 면포 60 곱하기 60, 테프론 시트 두 장, 시험장이 없음. 스크래퍼 두개 분당채, 붓, 소중, 감자칼필러, 사과깎기용 계량, A4용지 7장 이상, 지급함, 계량용 메모용, 저울 2g 단위, 버터 등 유지류는 유산지에 잘라덜어 놓은 것, 가져와 계량. 겨울철 개수대에서 먼저 받는 사람은 뜨거운데 나중에는 미지근한 물이라 계량 때물 먼저 계량. 이형제용 쇼트닝, 버터 덩어리 지급, 녹여 지급 안함, 물음기커에 계량하라고 함. 소금, 이스트, 바닐라향 등 소량 가루 재료는 숟가락으로 퍼담지 말고 종이컵으로 떠온다. 밀가루는 사각 플라스틱 통, 그 밖에는 종이, 계량할 그릇을 알려줍니다. 계량할 때에는 배합 표면 위 재료부터 하지 말고, 배합표 밑에서 위로, 아니면 배합표 중간에서 위로, 중간에서 아래로 계량을 하여 다른 수험생들과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 혼돈을 막기 위해 지급된 종이에 미리 계량 재료 순서를 적어두고 계량 후 체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작업대 발효기 쪽부터 작업대 번호가 순서대로 붙어있습니다. 작업대 사이가 좁으므로 제품 제출할 때 조심하여야 합니다. 앙금빵 출제 시에는 앙금죽고, 목나늘, 베이글 출제 시에는 젓가락을 지급해줍니다. 스텐 용기 5개는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버터 스펀지처럼 별리법 제조 시에는 스텐 용기가 모자랍니다. 작업대 밑에 개인 물품, 가방, 외투 등을 넣을 수 있으나 도구가 있어 공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작업 시, 마드라 컵, 초코머핀 속지 제공해 줍니다. 타르트 펜은 휴지 시간을 도우미분들이 갖다 줍니다. 파운드 펜, 버터 스펀지 펜은 유산지 쪽에 있는 것 가져와 사용합니다. 양쪽에 냉각 펜, 평철판이 있습니다. 기타 펜은 작업대 옆에 있어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아무 주걱이 없어 개인지 참아여야 합니다. 반주 관료 후 손들면 감독관이 와서 온도 체크합니다. 사용한 기구는 작업대 위에 놓지 말고 작업대 밑에 모아놓도록 합니다. 온도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지참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빌려 체크 가능합니다. 반죽기 기어는 3단입니다. 오래된 것 같으며 내 작업대 오른쪽 옆에 있습니다. 작동법을 모르면 도우미 분에게 부탁하며 도우미 분이 바쁘면 감독관에게 부탁 가능합니다. 3단 사용하다 2단으로 안 내려갈 때 0에 맞춰놓고 공회전 짧게 1초 시켜주고 멈춘 다음에 옮기면 움직입니다. 바로 움직이면 안 되고 공회전도 멈추고 잠깐 뒀다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드득 소리가 납니다. 믹싱볼 윗면에 있는 안전망을 끝까지 다 닫아야 작동이 됩니다. 안전망을 끝까지 안 닫아 반죽기가 작동이 안 되어 당황하는 수험생이 많으므로 꼭 숙지하도록 합니다. 5분, 위컨부터 번호표 1, 2, 3 순서로 붙어 있습니다. 키 크지 않으신 분은 밑에 사각통 엎어놓고 올라가면 됩니다. 한 5분에 철판 두장 들어갑니다. 설정 온도보다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앞뒤 편차가 심합니다. 맨위칸 오븐은 4에서 5분 정도 더 굽도록 합니다. 맨 아래 오븐은 윗불 섭씨 10도 줄여야 합니다. 다른 수험생의 설정 온도를 볼수 있습니다. 오븐 온도 설정할 때 도우미 분이 친절하게 옆에서 가르쳐 줍니다. 오븐 옆에 템퍼 있습니다. 학원 오븐과 별 차이 없다는 의견도 있으며 또한 학원마다 오븐 성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1차 발효 때 밀가루 계량한 사각 플라스틱 통에 번호표 넣어야 합니다. 감독관님이 1차 발효 나오면 오셔서 실금을 구조 만져봅니다. 나무판이 발효실에 안 들어가서 작업대에서 중간 발효하였습니다. 비중, 지급한 종이의 비중제는 공식 쓰라고 합니다. 반중 무게 나누기, 물무게는 비중. 같이 종이의 물무게, 반중 무게, 계산된 비중을 써서 내라고 합니다. 냉장고, 성능은 좋지 않은 듯하여. 냉동고에 넣는 것 허락하기도 합니다. 휴지 반죽, 유산지 본인이 자유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사용한 도구는 설거지하여 시험 끝나기 전에만 제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프린트물, 나무 내이 포용지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접수 노하우, 휴대폰보다 노트북 와이파이 켜서 접수하면 빠릅니다. 시험 당일 조리모가 없을 때 가까운 제과점에서 구입하도록 합니다. 주차장, 시험장 내에는 주차 불가합니다. 자양사동 공용주차장, 뚝섬 안강공원 주차장, 뚝섬 청담대교 및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중 시험장과 가장 가까운 주차장은 자양사동 공용주차장이며, 시험장까지 걸어서 10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주차요금, 5분당 150원, 1시간 1800원, 이용시간 24시간. 주차요금은 무인요금 정상기에서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약 86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 가능한 야외 주차장으로 경차 전용 주차구역도 있습니다. 주차요금 할인 대상 차량은 카드 결제를 하기 전에 호출 버튼을 누르시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필요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